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세월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병에 걸리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나 가족도 못 알아보고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리는 치매라면 더더욱 그렇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치매는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 뇌의 수명을 늘리는 비법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뇌를 유지하며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뇌가 늙어가는 진행을 이해한다면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뇌의 노화는 1단계, 몸 전체의 노화, 2단계, 뇌혈관의 노화, 3단계, 뇌신경세포의 노화, 4단계, 멘탈의 노화, 이렇게 4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4단계 멘탈의 노화는 그야말로 치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뇌가 이런 단계를 밟으며 늙어간다면 우리는 최소한 1, 2단계에 집중함으로써 급속한 뇌 노화를 막을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령의학 전문가가 알려주는 뇌 노화를 늦추는 비법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첫 번째, 무조건 당뇨병만은 막아라. 당뇨병을 앓느냐 앓지 않느냐 유무는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속기를 밟았는가 아닌가와 같은 의미입니다.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은 노화 진행을 위한 엑셀레이터를 밟았다는 의미입니다. 당뇨병이 노화 가속기 역할을 하는 이유는 온몸에 걸쳐 다양한 합병증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은 협심증과 같이 심장에 영향을 주는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말초혈관 질환, 신장에 영향을 주는 신부전증, 또 눈에 영향을 주는 당뇨망막병증에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에 들어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당뇨병만은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두 번째, 적정 체중을 지켜라. 몸무게가 적정 체중 범위 안에 있도록 평상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은 물론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 혈증 같은 이상지질 혈증에 걸릴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 저체중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저체중이 심할수록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이 86%, 뇌졸중은 36%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야 몸을 더 예쁘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지만 중장년에 들어서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효과를 보기 위해 하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제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맵고 짜고 달짝지근한 자극적인 맛으로부터의 절제력, 튀김 요리가 주는 바삭거림의 유혹을 멀리할 수 있는 절제력, 포만감이 주는 안온함으로부터의 절제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제력을 발휘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하면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세 번째, 젊은 몸을 유지하라. 여러분은 청년의 몸과 노년의 몸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근육의 차이입니다. 청년의 몸은 각이 져 보일 만큼 근육이 뚜렷하지만 노년의 몸은 근육이 다 빠져나가 가죽만 남은 것처럼 축 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 사진은 어떻습니까? 노년이라고 모두 몸이 허물어져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 가꾸기에 따라서는 청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멋진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몸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만이 절대 아닙니다. 근육은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간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근육 양이 적을 경우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결국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네 번째, 마지막, 치주병을 예방하라.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으면서도
치과 치료는 꼭 통증이 있어야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내 이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난 평생 치과 한번 안 가봤다.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가 건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말이지만 구강 건강에 무식함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입속에도 700여종의 1억 마리 이상 세균이 산다고 합니다. 어둡고 습한 환경에다가 수시로 먹이까지 공급해주는 입속은 세균이 서식하기엔 아주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세균 중에 약 1%에 해당되는 세균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불과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의 악영향은 강력합니다. 이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암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치통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뇌 노화를 늦추어 젊은 뇌를 갖고 사는 방법, 어렵지 않죠? 기본만 지키면 되는 것인데 워낙 유혹이 많다 보니 솔직히 기본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뇌 노화를 늦추어서 젊은 뇌를 갖고 사는 방법은 첫 번째, 당뇨만은 무슨 일에서도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적정 체중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근력 운동을 해서 젊은 몸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치주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젊은 뇌를 유지해서 맑은 정신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